지뢰벌이죠?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또 엄청난 초대박을 최근에 터뜨렸죠? 그래서 그 선수를 이제 연대 시그니처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시그니처가 빨리빨리 모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이형 우요? 그로쏘.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아, 계약서 없네? 아 맞다 맞다 계획을 해놨죠. 그래서 일단은 시그니처를 지금 제로들을 넣을 수 있는 상태니까 안녕 쪼알라가 왔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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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소이. 반갑습니다. 쪼알라가 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 제로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레제긴 한데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냥 일단 넣을게요. 일단 넣고요. 다음에 넣고요. 다음에 또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는 시그니처 제로 카드까지도 네,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그니처 계약서가 없잖아요. 이거는 스테이지 모드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더 하면 되는데 뭐가 제일 쉬울라나? 빨리 끝내는 걸로 갈까? 풀카운트 3진? 2루타 2회? 풀카운트 3진이 더 쉬울 것 같다. 풀카운트 3진 가겠습니다. 아닌가? 안 들라나? 풀카운트 3진 안 들라나? 쉽지 않으려나? 그러네? 그냥 휘둘러버리네 이거? 뭐야? 그냥 휘둘러버리네 이거? 어! 이건 예상 못했다. 자, 볼 3개 주고. 야, 이걸 왜 휘둘러? 이걸 왜 휘둘러? 그렇지. 됐다. 이제 여기서 좋았어요. 자, 깔끔하게 여기에서 3진. 자, 풀컷 3진인 하나 잡았고 됐어. 깔끔. 역시 쉽네요. 풀카운트 3진 너무 쉽다. 너무 쉽네. 직구는 휘두르는데 슬라이더는 휘두르지 않는다. 나름 꿀팁. 됐다. 시그니처 계약서 홀로 홀로 홀로. 자, 얻었죠? 됐습니다. 바로 시그니처 계약서 얻었습니다. 자, 시그니처 계약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를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수의 제물로 그 선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뢰벌이지? 서영호 컴온! 쇠강기야 다 이고 두서영우. 최영우 좋았습니다. 최영우를 이렇게 영입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볼까요 이제? 자, 이제 몇 개가 남았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생각해보면 이거 18 킹주찬도 필요 없어. 이제 연대시그 킹주찬 사용 중이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4개가 있는 거죠. 4개? 4명이죠. 한 명만 더 넣으면은 끝. 잠깐만, 저거 최원준이 잠깐만 저 최원준 저번에 있지 않나? 최원준? 썼나?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얘 어디 있는데 왜 안 뜨는 거야? 아, 여기 넣어놨구나 지금. 꺼진 불로 다시 봐. 최원준 여기 있다. 자, 빼. 최원준 빼고 그러면은 최원준, 최영우, 이정우, 윤성민, 김주찬. 일단은 최용호를 다 키우고 갑시다. 다 키우고. 아직 다 못 키웠으니까. 근데 김찬은 위에 빠져있지? 프론트에 있나? 프론트 프론트 프론트라라 프론트라라 프론트루루라라라. 있다 있다. 바꿔. 연대시그 집어넣어줘. 연대시그 됐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완성. 자, 다섯 명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아 근데 이 윤성민은 조금 아깝긴 하다. 아직 불펜으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근데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최영우가 트리플 S가 되는 순간 바로 연대시그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최영우 빨리 하네. 연대시그가 최영우 연대시그 개봉 박두.